이날이 며칠이니? 3월 1일. 그래. 이날이 며칠인지 모르겠다, 그지? 9월에 시작을 했는데. 9월에 뛴 총량이, 아이고, 뭐냐, 이거. 여보세요? 50.46km를 뛰었어요, 이달에. 총량이. 아, 9월은 31km를 뛰었어. 31.9km를 뛰었는데, 10월 달이 됐잖아. 50.46을 뛴 것이 때 50.46. 아마 11월에 이제 우리 스승님 얘기를 하면 요쯤 나왔을 거야. 그지? 105.79km를 뛰었어. 그러니까 이제 두배 넘게 증가한 거잖아. 이때, 요렇게. 다음에 12월은 195.16. 또두 배를 늘렸어. 여기도 두 배야. 그지? 12월 2일 날 토요일에 16.93으로 늘어갔어. 9일 날 14.52를 뛰었어. 16일. 이날 20km를 뛰었네. 23일날 24.5km를 뛰었어. 이날부터 해가지고 늘지를 않아. 30일날도 22.85를 뛰었어.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늘어났지. 그러다가 1월 6일날 24.5km를 뛰었어. 그리고 나서 13일 17km를 뛰었어.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키로수가 많이 든 거지. 이것만 해도 지금 68km 뛴 거잖아, 대충.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10km씩 뛰었으니까. 했더니 이제 요게 뜬 거지. 42.195를 뛰잖아, 이렇게. 42.195를 뛰잖아. 인간의 한계가 여기 30km 때부터 시작된대. 하프 20.1km가 되고. 그래서 이제 요만큼을 더 뛰어야 되잖아. 그걸 이제 적응하는 과정을 계속 몸에 익혀야지. 몸에 익으니까 이제 15, 20 뛰었다가 5km씩 늘리려고 했던 거야, 내 계획은. 5km씩 이제 이렇게. 그런데 지금 보면은 25에 도달했을 때 여기가 안 되는 거야. 여기가 어려운 구간이야. 여기가 안 넘어가는 거지. 계속 포기가 되는 거지. 생각해봐. 여기까지 오면은 이만큼은 더 뛰어야 되잖아. 미치는 거지. 요 구간은 마의 구간이잖아. 여기부터 이제 퍼졌다. 또는 이제 프랑스 말은 동크라는 말을 써. 동크. 또는 이제 히트 더 월. 벽에 부딪혔다. 몬주의 영웅이 누구니? 황영조잖아, 황영조. 황영조가 몬주의 언덕을 넘을 때가 35km인데, 정사진대에서 일본애를 떼돌린 장면이 나와. 이제 이때니까 서로 얼마나 힘든데, 자기는 치고 나가면 못 쫓아오는 거지. 그래서 이제 보통 마라토너들이 여기서 이제 승부를 내는 거야. 여기를 못 넘다가 이제 이날 무슨 사고가 나냐면 이제 갑자기 이날은 이제 30km를 가려고 그랬지. 컨디션이 괜찮아. 계속 30km를 도전했거든. 근데 갑자기 이제 왼쪽 종아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생긴 거야. 지금 그 쩔뚝거리잖아. 그래서 우선은 이번 주는 다 운동을 못 했고 MRI를 찍었거든. 내가 이제 MRI 줄 건데 MRI에 보니까 솔레우스라는 머슬이 찢어졌어. 문제가 생긴 거야. 이게 이제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한 달은 걸릴 것 같거든, 힐링이.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내가 뭘 했냐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. 부상, 뭐 이런 거에서 뭐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. 내가 이제 이게 딱쭉본 거잖아. 그지?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. 너무 과도하게 한 번에 많이 올린 것 그치. 그게 이제 장경인데 할때몇 프로 올리려고 그랬냐? 일주일 간격으로. 많아야. 10%로. 그래. 네. 10%를 올리려고 했는데, 근데 지금 두 배씩 올렸으니까. 100%씩 올리는 거니까, 이게 이제 못 버틴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. 그러니까, 첫 번째는, 과도한 스케줄?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지. 오버 트레이닝. 욕심이 과했던 거지. 두 번째는, 의사인데도 내몸 상태를 이제 잘 파악을 못 하는 거지. 왜냐하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눈물을 봤는데, 내 상태랑 안 맞는데도 계속했어, 이거는. 우리가 베이직이 뭐냐면 운동 전뭘 하라고 그래? 스트레칭 하라고 그러잖아. 웜업도 하고 운동 후에도 마무리 운동을 해서 이제 리커버리 운동을 하라고 그러거든. 이런 것들이 다 아는 거지.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이제 누적된 데미지가 결국은 이제 근육 파열로 나타나는 거지. 그리고 이제 과도한 목표?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과도했던 것 같아. 유튜브를 다 봤는데 또 얘네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, 이게 이제 보면은, 내가 옛날에 이제 좀 꿈을 꿨던 게 뭐냐면, 이제 당뇨 환자가 있다고 쳐봐. 당뇨 환자를 케어하려면은 뭐뭐를 좀 해주면 좋을 거 아니? 그래. 그럼 여기 식단 조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? 영양사? 또는 요리사가 필요하잖아. 또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? 운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? PT? 뭐, 물리치료사? 이런 게또 있으면 좋잖아. 또뭐 있었으면 좋겠니? 그렇지, 의사가 있어야지 뭐 약을 처방하고 지랄할 거 아니야.
의사야. 그러면은 이게 존재하지. 여기가. 이 사람은 누구야? 의사이면서 운동사면서 요리사잖아.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. 잘. 그래도 얘랑은 쉽잖아. 얘가 안 되지. 이거 면허가 안 되니까. 요거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.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는 사람이 요거 금방 하잖아. 나 했잖아. 그럼 여기서 이제 요리사 자격증만 따면은 이게 되는 거잖아. 이게. 그래서 이게 러닝이라는 구조도 이걸 찍으려면 어떤 놈이 제일 쉽겠냐? 운동선수. 그렇지. 운동선수. 마라톤 선수가 짱일 거 아니야. 마라톤 선출이거나 아니면 기록이 뭐야? 이빠이 좋은 사람이면 되잖아요. 그럼 또 뭐 있었으면 좋겠니? 취미로 하는데 인플루언서나 이제 유튜버들이 있어. 원래 유튜브 하는 애들이. 여기는 이제 뭐 재활치료사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또 여기도 의사가 필요해. 이제 요기가 있어야 되잖아. 요기가. 요기가 이제 교집합 아니냐. 이제 좀 요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건 하고 있고 이건 다 할 수 있잖아. 지식도 많고 특히 내가 보기엔 정형외과 의사 좋아. 그래서 요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남정형외과라고 우리 선배 마라톤의 성지라고 돼 있는데 이제 유튜브를 안 하시지. 내가 같이 찍자고 하니까 싫다고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이제 기록을 좀 세워서 이제 하는 거지. 뭐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 뭐. 좀 더 세밀한 해부학적 이해를 도울 수 있지. 또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볼 수 있지. 지금 같은 경우 신발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주고 싶은데 아씨 뭐 마라톤 한 번도 안 뛰는 뭘 안다고 하냐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지. 그래서 이게 항상 저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영양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되고 할 게 많아. 이게 생각보다 이 교집합으로 하게 된 거가 쉽지 않은 거야. 어?